혹시 콘서트 무대요? 응. 몇 번이나 오르셨어요? 내가 엄청 많이 어느 날까지 세 봤는데 2,000번까지는 해보고 2000? 세보고 그다음부터 안 셌어. 콘서트 2,000회. 어. 아, 2,000번이요? 2,000번이요? 어, 무대 한 2,000번 넘게 쓴 것 같아.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있으세요, 혹시? 그게 가장 좀 가슴에 탁 와닿는 거는 독도 가셨던 거예요. 아, 독도에서 내가 탈북 청년 합창단을 데리고 독도에 가서 공연을 하고 힘을 내 그날에 우리 다시 마주보게 될 날에 그땐 서로를 향해 웃어주기로 해. 그렇죠. 독도는 내가 그래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일본은 좀 못 가. 그렇지, 지금 못 가세요. 아, 일본은 못 가는데. 저도 그게 되게 심했어요. 세 번 갔다 와서. 너 그래? 1박 때. 예. 아. 입구에서 잡더라고요. 그치, 그치. 입구에서 잡아. 맞아. 가실 일 없잖아요, 특별히 또. 온천이나 뭐. 안내로 괜찮아도 몇 개 있는데. 아, 관광도 안 돼요? 어? 네, 안 돼. 관광도 안 되고. 아니, 나는 이승철 상로 입국으로 거부됐어. 한국어인데? 그런 게 있어. 사실 우리 싱어게인 우리 탑3 포함해서 우리 승현이도까지 싱어게인 출연 전에도 공연을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기억에 남는 공연이 좀 있어? 아니, 그건 나중에. 이거는 저희 요리사님이시니 들어주실 거죠? 네. 잠깐만. 얘기하세요, 여기서. 귀는 열려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 세팅 네. 해주실 때 옆에 있는 공연 기억에 남는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근데... 아까 하지 않았니? 아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기억에 남는 공연? 나는 기억에 남는 공연이 아까... 선배님 말고 있어. 아, 그래? 잠깐만, 잠깐만. 기억에 남는 공연 있었어? 아니, 선배님. 아니, 선생님 같아요. 아, 그 있었구나. 몰랐어. 나는. 얘기 좀 해줘. 기억에 남는 공연. 저는 아프리카 갔을 때가 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프리카 어디? 어디? 티니지. 어? 티니지라는 나라 티니지 갔었어요. 알지. 축구 잘하는 나라. 네. 거기 진짜 너무 깨끗하고 아프리카 진짜 좀 많이 달랐어요. 내가 그 티니지 옆에 차드란 나라가 있어. 차드요? 어. 그 거기다 학교 짓고 있잖아.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왜 진짜라고 그래 근데. 진짜라.